All right, guys, so I just want to address this Blessing and Nick situation just real quick. It was fun while it lasted, but I'm a pro bodybuilder. I hold myself and my sponsors to a much, much higher standard than this. So from here on out, you will not hear anything come out of my mouth about Blessing anymore. I'm literally just going to let my work, and when it comes down to it, show day, do the talking. And everyone, including him, will see the difference between what a real bodybuilder looks like and an Instagram bodybuilder looks like. And then he'll realize that he should probably just stick to his funny, you know, comedy videos that he makes. And also to my supporters who are loyal and stick by me and always got my back, y'all the real MVPs. 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츠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레싱 아우디브와 니거커의 설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1일 전에 올렸던 니거커의 앞선 영상으로 인해서 두 선수의 설전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두 선수의 체형 자체가 완전히 다른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177cm의 키로 맨조폰 보디빌딩에서도 꽤나 큰 키에 속하는 블레싱 아우디브의 체형은 심미적으로도 꽤나 보기 훌륭합니다. 또한 이번 시즌 채드 니클스와 함께하면서 사이즈적인 증량을 많이 일으켰던 블레싱 아우디브인데요. 앞선 아마추어 시합 영상에서 보여진 심미적인 모습과 함께 사이즈가 그대로 증량된다면 충분히 니거커를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2020년 데뷔를 했던 니거커는 심미성과는 거리가 먼 체형입니다. 170cm의 단신의 키이지만 120kg에 가까이 되는 신체 사이즈를 지닌 정말 매스몬스터의 계보를 이을 만한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최근 시합 모습만 보고 비교를 한다면 니거커가 당연히 더 완성형의 바디빌더에 가깝습니다. 바디빌딩에서 라이벌 구도는 꽤나 오랜 기간 부재를 하였습니다. 피리스와 카이그린 이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프로 커리어가 많지 않은 이 두 명의 선수가 설전을 벌이는데도 많은 바디빌딩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니거커의 현재 오프시즌 체중은 120kg을 훌쩍 넘긴 상태이며 팔둘레가 59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도입부에서 니거커가 언급한 것과 같이 블레싱 아우디브가 과연 인스타그램 빌더일지 아니면 프로 보디빌더로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바디빌더일지는 뉴욕 프로 무대에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랜만에 바디빌딩계에 시끄러운 설정과 함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강한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국내 바디빌딩에도 이렇게 건강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바디빌딩 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투포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